생각인가요 혹시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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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본인이 생각하는 유니스라는 그룹을 표현하고자 하는 표정 멋보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 한번 부담 없이 이건 연습이니까. 네. 네. 자 유니스 꽃이 피었습니다. 아오. 자 지금 포인트 한 부분 구간에 들어가 있는 거를 반반 잘 섞어서. 나 상상만 했어. 우리 멤버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느 정도 비슷한 선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. 자. 진짜 준비되어 있는 문제 제시어들에게는 또 어떤 표현을 해주실지 우리 유니스 멤버들이 자 표현을 멋지게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 먼저 첫 번째 미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시어는요. 나나꽃이 여기까지 일단 뭐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고 그렇게는 안 했어요. 자 갑니다. 나나꽃이 피었습니다. 자 나나꽃이 피었습니다. 다양한 포즈들이 있는데요. 잠깐만요. 아, 혹시 젤리나가 지금 나나 앞머리 표현하시는 거예요? 네. 아, 야, 창의성 보세요. 창의성 보세요. 잠깐만요. 현주씨, 현주씨는 지금 뭐 어떤. 고양이 댄서. 고양이 댄서. 생각했습니다. 자 이렇게 지금 첫 번째 지금 지령부터 너무너무 잘해주고 계신데 제가 준비해온 지령들이 있지만 오늘은 뭔가 제가 많이 하는 것보다는 팬 여러분들이 직접 보고 싶은 표정이나 포즈도 저한테 좀 이렇게 충고해주시면 제가 한번 가볼게요. 어떤 미션을 드리면 좋을까요 지령으로? 아 유나도 한번 해달라고 하네요. 자 유나씨 미션으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유나씨 혹시라도 섭섭한 동작이 나오더라도 미지기 같이 아쉬워하지 않게요. 좋은 게 많이 나올 거라 생각이 들어요. 자, 갑니다. 방유나꽃이 피었습니다. 자, 지금 뭔가 다 소원씨는 다른데요. 가운데 소원꽃 좋고 나나는 뭔가 비슷해요. 소원씨 지금 뭘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? 아, 열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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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토코는요? 뭐예요? 이거 열정. 열정. 나나씨도 열정 맞나요? 세분다 주먹을 치고 있기는 같은 건 줄 알았는데 세개질줄몰라 달랐어요. 또 우리 엘리시아는 지금 네, 유나 양이 뭘 표현하신 거예요? 아침마다 유나는 항상 요리하고 있으니까 아침마다 요리를 하고 있어서 네. 자 이제 우리 멤버들이 사실은 오늘 한 가지 미션을 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또 팬 여러분들 좋아하실 것 같아서 한 번 더 해봤는데 여러분 두 번째 미션도 너무나 열심히 잘해줬어요. 우리 모든 미션 완벽하게 잘해준 우리 유니스에게 수고하셨다고 박수 하루도 한번 보내줍시다. 유니스 축하! 자 이제 우리 멤버들 차례에서 일어나서 우리 팬 여러분들과 한 발이라도 더 가까운 곳에서 잠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늘 뭐 우리 리더인 현주 씨는 첫 이렇게 데뷔 쇼케이스에서 이렇게 팬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코너를 해봤는데 어떠셨는지? 네. 뭔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재밌어가지고 뭔가 팬분들보다 저희가 더 신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. 다들 재밌으셨나요? 네. 다행이에요. 그러니까요. 아니 저는 사실 우리 멤버들이 오늘 데뷔 날이라서 너무 긴장하고 떨려하고 막 힘들어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. 팬 여러분들을 만나고 나니까 훨씬 더 표정도 많이 밝아지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바뀐 것 같아서 항상 우리 유니스 옆에는 팬 여러분들이 많이 계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멋지고 또 재밌는 코너들도 같이 해봤지만 우리 유니스의 또 무대를 보는 것도 너무나 우리에겐 행복한 시간이니까 다음 무대를 또 소개해드리고 저는 잠시 옆에 자리에 갔다가 오겠습니다. 어떤 무대가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? 우리 뭐 현주 씨랑 저랑 같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두 곡을 전해드릴 예정인데 첫 번째 곡은 도파민이라는 자, 많은 분들이 또 보고 싶어 하셨던 곡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데뷔 쇼케이스에서 특별히 우리 멤버들 준비하셨고요. 또 도파민이 끝나고 두 번째 곡은 어떤 곡이 있을까요? 네, 두 번째로 준비한 곡은 왓츄니드인데요. 보여드리겠습니다. 와. 많이 기대해주세요. 우리 팬 여러분들도 이제 점점 감을 잡아가기 시작했어요. 대답하면 막 이렇게 환호성을 질러야 된다는 걸 느낌 아시네요. 고맙습니다. 자 도파민과 왓츄니드 무대 보시고 난 뒤에 저는 잠시 뒤에 다시 인사드릴 테니까요. 우리 멤버들 멋지게 무대할 수 있게 여러분 많이 힘이 되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저는 잠시 후에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